자, 댓글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거 스키마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댓글에 해당되는 스키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드랑 거의 비슷해 가지고요. 내용이 보드랑 그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보드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얘를 보드.sql을 이렇게 불러와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드 리플라이니까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점 SQL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장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이블이 있으면 제거한다가 저희가 보드에 해당되는 것을 쓰는데 보드 밑에 리플라이 이렇게 쓰겠습니다. 리플라이 댓글로 쓰시기만 하면 저희가 좀 그래요. 그래서 리플라이만 쓸 수도 있는데 리플라이 말고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로 썼습니다. 그럼 시퀀서도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시퀀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테이블이 있으면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시퀀서도 제거를 합니다. 그럼 테이블 작성할 때도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 쓰시면 되겠고요. 넘버는 필요해요. 얘는 글번호입니다. 얘는 그 게시판의 글번호는 여기서 게시판의 글번호를 여기다가 가져오는데 얘가 PK입니다.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일단은 그 이쪽에 그 보드에서는 PK이고요. 이쪽에서는 포린 키로 잡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 글번호에 해당되는 거를 복사를 하셔서 한 개를 더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댓글 번호를 이렇게 댓글 번호를 이렇게 쓸 건데 이거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하시고요. 얘는 게시판에서는 얘가 게시판의 글번호가 프라이머리 키인데요. 이걸 포린 키로 지정하시는 거예요. F키로 지정한다. 이게 이제 지정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얘도 넘버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를 R넘버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R넘버 로우너 아 이게 R넘버가 로우덤 이렇게 돼서 좀 그런가요? 그 페인 처리할 때그 똑같이 로우넘이라고 그냥 쓰시죠? R넘이라고 RUM이라고 쓰시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걸 달라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서 쓰셔야 되고 얘는 여기서는 이쪽에서는 여기 넘버가 게시판에서는 프라이머리 키인데 포린 키로 지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레퍼런시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여기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안 해가지고, 예, 연결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나옵니다. 레퍼런시스 이렇게 쓰시고요. 참조하시는데, 보드 테이블을 참조할 거예요. 보드. 보드 테이블에 넘버를 참조합니다. 넘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넘버고, 예. 빨간 줄 놔가지고 지금. 얼마 이쪽에 엑스프레시가 없는 것처럼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넘버 레퍼런시스 네? 공부해 됐네요. 감사합니다. 그 오류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 필요 없죠. 타이틀은 필요 없으니까 지웁니다. 제목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댓글은 내용만 필요하죠. 작성자 필요하겠죠? 작성일도 필요하세요. 조회수 필요 없고, 비밀번호 필요 없어요. 그 댓글 다실 때는 주로 그 사용자, 만약에, 이거를 삭제할 때, 이제 그 댓글을 달때 권한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는 이제 회원들한테만 댓글을 달수 있는 권한을 줄 거예요. 그 네이버처럼. 아시겠죠? 그럼 비밀번호가 필요 없고요. 자기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댓글을 쓸 수도 있고, 자기 그 글에 대한 것만 삭제 버튼이나 수정 버튼을 내보내면 되거든요. 아시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내 글이 아니면은 이제 그거를 저기 그 수정을 못하게 만드시면 돼요. 그게 수정 버튼이나 이런 게 없으시고, 나중에 체크할 때이 사람의 그 세션에다가 자기의 아이디나 이런 걸 집어넣었다가 그 자기 아이디하고 글번호, 그 댓글 번호를 같이 보내서 삭제가 될수 있도록 그 정하시면 되거든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권한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비밀번호를 쓸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그 저희가 익명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인 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꼭 입력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입력이 아니면은 입력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이제 댓글 처리를 위해서 댓글을 살 수 있는 식행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여기는 식행서 지웠으니까 그맨 처음에는 여기에 없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오류가 납니다. 아시겠죠? 오류나고 밑으로 이제 잘 되면 되고요. 그래서 쓰시면 되고 댓글 식행서도 언더바 뭐 리플라이 식행서 그 오탈자 잘 보시고요. 위하고 아래가 틀리면은 여기서는 만드는데 이쪽에서는 지워지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계속. 그다음에 크기 보겠습니다. 크기. 리플라이 보드 리플라이 테이블에서 넘버는 그냥 넘버로 쓰시면 되겠고요. 레퍼런스 넘버도 똑같이 넘버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컨텐츠를 이렇게 댓글인데 너무 크게 잡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한 500자 정도만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500자 정도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500자. 라이터 잡고 시스 데이트는 디폴트로 그냥 쓰면 되겠고 작성 일은 이제 디폴트가 시스 데이트입니다. 아시겠죠? 뭐이 정도에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저장을 했습니다. F5 누르고 쓰시면 맨 처음에 두 개는 오류가 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생성이 쭉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이제 F5키 누르면 그 다음부터는 삭제가 정상적으로 되고 생성도 정상적으로 됐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댓글 DB가 필요하다. 그 댓글 DB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교재에 있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테이블 구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름이나 명칭이 이런 거 다를 수도 있고 URL은 다릅니다. 완전히. URL 부분은 저희가 저런 저희 나름대로의 URL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교재에서는 URL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보낼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쓴 거고요. 저희는 그 URL을 그냥 이렇게 안 넣고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서 아작스 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드렸는데 그 URL을 문자열을 만들어가지고 쓰셔가지고 그 교재에 있는 것처럼 URL 안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데이터 그이 부분의 URL 부분이 데이터예요라고 이제 처리한 것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그 일단은 저희가 배운 거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그 지금 이제 드랍시키고 생성이 제대로 잘 됐으면 그다음부터는 이 DB를 통해서 저희가 쓸 거고요. 여기 테이블은 지금 바로 적용이 안 돼서 새로 고침으로 하시면 이제 이렇게 DB 리플라이, DB 언더바 리플라이 해가지고 DB 테이블에 해당되는 게잘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DB까지 전부 다 완성이 됐습니다.